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내 학교 교과에는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190여 개 학교의 교과를 분석했더니 교과 10곳 가운데 2곳꼴로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여자 고등학교 교과입니다. 가사에는 여학생을 꽃에 비유하는 성편향적인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교과에서도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향기나 꽃송이, 순결과 아름다운 등으로 성편향적인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제주 여성연구원이 도내 19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를 조사한 결과 성차별적인 표현 등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노래를 사용하는 학교가 45군데로 전체 23%를 차지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여중 5개 교와 남중 3개 교, 남녀공학 3개 교, 고등학교는 여학교 5곳과 남학교 2곳, 남녀공학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여학교에서 이 같은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차별 표현과 단어는 여학생을 꽃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역군이나 거나, 협동 등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 표현도 수두룩했습니다. 교과에선 남학생의 사회적 역할로 자주적이고 도전, 능력 등 성취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학생은 배려나 나눔, 봉사, 아름답게 등 관계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관행적인 성차별 표현이 담긴 교과를 사용하는 학교 대부분은 200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여학교의 교과에서 이 같은 성차별적 단어나 표현이 유독 두드러지면서 이들 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르면 오는 11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관련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 용역 관련 추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간 보고회와 전문가 검토, 주민 공청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결과물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학교 신설 또는 이전, 그리고 전환이나 재배치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학생 배치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